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증권,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에도 달러화 유입이 부진해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1330원 선이 유의미한 지지선이 되는 가운데 이를 넘어갈 경우 10원 마디씩 고점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서 발주한 자프라 천연가스전 열병합발전소 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최대 6억 달러로 한전의 해외 열병합발전소 수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국내 사모펀드인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최대 2조 원을 투자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소카주권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666억 원입니다. CJ&M의 K컬처 페스티벌 K콘 2022가 미국 LA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현지 시간 19일부터 개최됩니다. 국내 최고령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새 주인을 맞이합니다. 최종 매각가는 1조 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자, 올해 30조 적자 전망에 혀를 내둘렀던 한국전력 이슈부터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한국전력 소식인데요. 자, 사실 약 8천억 원 규모의 해외 열병합발전소 수주를 처음으로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발주처가 어딘 건가요, 대표님? 네, 일단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고요. 이제 아람코에서 이제 발주를 했는데 사실 올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의 뭔가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 살펴보면요. 한국전력이 사우디의 그 국영 석유회사죠. 아람코입니다. 아람코에서 발주한 이제 자프라 천연가스전, 이제 천연가스가 나오는 곳인데 열병합 발전소 개발을 사업을 따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수주 규모는 최대 6억 달러 정도고요. 하나로 한 8천억 정도 수준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의 첫 해외 열병합 발전소 수주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수주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동안은 다른 수주들은 보면은 이제 발전소만 지어주고 거기서 끝나는데, 사실 이 개발 사업을 넘어서 완공 이후에 운영권까지 이제 한전이 담당하는 만큼 한전의 어떤 그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수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원전 사업 수주에서도 사실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프랑스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 4개국에서 12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어떤 그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 수주전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미지 메이킹 상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앞서 사우디와 비슷한 기후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은 이미 검증을 받았고, 올해 10월 달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합니다. 방한하는데 여기에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관련주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사우디의 굉장히 많은 사업에 우리나라의 건설 같은 기업들, 뭐 원전 기업들, 국영 기업들 굉장히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여건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관련주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8천억 수주로 30조 적자의 단비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지금 바로 이번 협상을 계기로 지금 사우디의 12조 원전에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원전 관련주의 매력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여민 팀장님? 저는 원전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풍력을 좀 많이 말씀드렸다가 이번 주부터는 좀 원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정부가 원전에 좀 상당히 진심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죠.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를 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좀 위원장을 맡고 9개 부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좀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좀 의지를 좀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좀 나왔던 뉴스가 이제 한수원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
지난주에 엘바다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획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라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약 체결식은 이번 달 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단위 수출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수원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주가 좀 예상되고 있는 이 엘바다 지역에 지금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시작으로 해서 200개가 넘는 이제 기업들이 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좀 낙수 효과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만 하더라도 원전 관련된 뉴스가 한 3, 4개 정도가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같은 좀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탄력 있는 종목들, 뭐 일진 파워라든지 우진, 오르비텍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꾸준한 관심, 그리고 충분히 매수세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매력도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한숨이 나오는 건 한전의 적자 규모뿐만이 아니죠. 하반기 철강 업황도 먹구름입니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소식도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3분기부터 철강업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외의 곳에서 계속 포스코에 지금 황금알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010년에 남들이 다 말릴 때 포스코가 아주 꿋꿋이 지분을 샀던 한 광산에서 그 황금알이 나온다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스코 하면 철강 회사로 많이 이식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제 포스코가 추구하는 바는 자원, 에너지 그리고 기초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지난 2010년도죠. 철강 가격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철광석이 톤당 $200까지 급등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포스코는 먼 미래를 앞두고 호주의 서부에 있는 필바레적이 있는죠. 로이힐 광산이라고 아마 그 매장량이 20억 통이라는 세계 최대의 철광석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거기 1대 주주가 호주의 행콕이라는 자원회사고요. 2대 주주는 일본의 마루버니 상사, 그리고 3대가 우리 포스코입니다. 4위는 중국의 차이나 스트림입니다. 이렇게 4개 회사가 갖춰진 광산인데 여기가 철광석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톤당 200톤일 때는 잘했다가 투자하더니 약 5년 뒤에는 철광석이 톤당 $40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엉뚱한 데 투자했냐 또 욕을 억수로 먹었죠. 그러다 최근 어떻습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광석이 또다시 톤당 $180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투자했던 포스코의 로이힐 광산에서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00억이 들어왔고요. 작년도에는 5,200억, 그리고 금년 상반기만 1,480억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미운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로 변하고 있는 로이힐 광산입니다. 포스코 앞으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 소장님도 포스코홀딩스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김선영 대표님도 항상 포스코홀딩스에서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서명에 수혜주로 부각받는 2차 전지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SK온 뉴스인데요. 저는 SK온 보면은 참 MZ 세대 같습니다. 가장 후발주자 같기도 하고 성장성이 뛰어나니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또 수주 잔고도 글로벌 탑티어 수준인데 하지만 수중에 또 돈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좀 돈이 들어왔다고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좀 나온 좀 됐어요. 여러 개 이제 사모 펀드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시간을 좀 버려왔는데 어디가 과연 투자를 할까 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죠. SK온이 국내 사모펀드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부터 한 2조 정도, 최대 2조 정도를 투자받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초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여기 참여했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근무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규성 씨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었던 칼라일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 자산 1경원 이상의 블랙락이 여기 참여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계죠. 연봉 6,800억으로 유명한 한국의 조셉배가 있는 KKR 여기서 또 차별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큰손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제 같이 차별을 해서 협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뭔가 좀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해외 투자들 당연히 좀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고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투자 조건까지 완화시키면서 이번에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와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돈이 좀 채워졌습니다. 실탄이 좀 채워진 만큼 사실 2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사모펀드에서도 분명히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적인 조건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제 잠깐 지지부진 했었던 해외 그 사모펀드들과의 투자 또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행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주들 뭐 SK온 비롯해가지고 한번 체크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한번 그럼 진단 받아볼게요. 최근 SK 붙으면 다 올랐거든요. 지주사 SK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국제 유가도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가야 될까요? 윤여민 팀장님. 사실 좀 SK이노베이션 보면 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세일 3사 중에서 주가가 좀 가장 못 가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K온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확실히 좀 주가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에 좀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떤 SK온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정유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죠.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이 거의 뭐 4조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결국 이제 이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흑자를 좀 거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상반기는 상당히 좀 선방을 잘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하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SK도 지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도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사실 이제 지분 투자를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셀 3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전히 지금 이제 셀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쪽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전혀 좀 시가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SK 관련된 어떤 그룹들 최근에 상승세가 있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분할하기 전이죠. LG 화학과의 어떤 소송전에 있어서 그 금액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높게 설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딱딱한 제조업에서 엔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하이브 걸그룹 유진씨에 푹 빠졌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섯 명이 다 예쁘고 풋풋한지요. 엔터주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 블랙핑크가 또 정규 2집으로 컴백을 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엔터주가 있단 말이에요. 엔터주 탑픽,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엔터주 탑픽 어딥니까, 남인우 소장님? 네, 이 코로나 피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게 바로 엔터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의외로 이번에 JYP 엔터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이 60%, 영업이익이 152%나 증가됐습니다. 어디서 와.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 네, 글로벌 팬덤이었죠. 즉, 과거에 우리 JYP 엔터에 있는 가입된 그룹들의 앨범 판매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재개된 콘서트에 대한 판매 비고도 굉장히 커졌다 그럽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혜생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 앨범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콘서트를 줄줄이 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해외에 있는 그런 많은 팬들이 BTS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 다른 국내 그룹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은 K-POP이 다시 한번 떠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증권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8만 원까지 목표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분간 엔터에 대한 관련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7만 2천 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게 부른 삼성증권입니다. 자, 사실 윤여민 팀장은 7월 중순부터 엔터주 하면 JYP 보자고 했거든요. 네. 지금 저점을 너무 잘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트와이스 팬덤 물론 강력하죠. 그런데 블랙핑크 동생들이 지금 월드투어 콘서트 너무 크게 한다고 하고 또 뉴진스 아가들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JYP 엔터 반등 시 비중 축소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하반기에 지금 엔터 섹터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사실은 상반기 자체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를 좀 미스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부재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하반기에 좀 어떤 실적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좀 팬덤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상반기에도 좀 실적을 많이 지탱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결국 월드투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이제 실적이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컨센서스는 당연히 이제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좀 계속 유지를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올랐던 것 자체가 좀 악재로 어떤 인식되는 좀 상당히 좀 시장 자체의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토픽은 JYP입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JYP 계속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몸값 겸손하게 낮춘 소카. 벌써 22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상장을 한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 논값을 겸손하게 낮췄다라고 하시는데 뭐 잘 안 됐기 때문에 낮춘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거래소가 드디어 이제 22일 날 이제 소카 상장을 코스피 시장에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모가는 28,000원이죠. 이제 상장 당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공모가는 28,000원에서 90에서 200% 사이의 금액으로 호가를 접수해가지고 매도 호가랑 이제 매수 호가가 합쳐지는 가격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한 30% 뭐 잘 아시죠? 상한가 이제 그 가격 제한폭 적용은 됩니다. 앞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신규 상장할 때 이제 이게 흥행을 성공을 해야 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물론 기업은 흥행을 해야 좋은 거지만 너무 흥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공모 당일날 이제 상장 당일날 너무 많은 수급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걸 우리가 올해 1월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케이스는 훨씬 더 큰 케이스지만 그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참 뭐가 좋을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흥행에 실패는 해서 그날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잘한다 하더라도 이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초 범위가 이제 34,000원에서 45,000원 사이였는데 그 하단보다는 이제 2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대로면은 이제 이대주주 SK는 이익입니다. 하지만 롯데렌탈은 손해가 되게 되는데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카 기업 가치를 1조 3천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 흥행 실패로 공모가 기준 시총이 지금 9,666억 정도가 나오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올라줘야지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이익도 이제 수익 평가 이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어떻게 될지 뭐 공모가 어떻게 결정될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장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뭐 상장 되고 나서 사실 상장하기 전 흐름보다는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예상해 보면서 관련주들로 같이 묶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뭐 상장하고의 흐름이 결국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흥행에는 실패를 한 지금의 소카. 공모가대로라면은 뭐 지금 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대 주주 SK는 이익, 3대 주주 롯데렌탈은 손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 소카 상장 이후에 좀 흐름도 좀 전망을 해 본다면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사실은 지금 소카와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대성아이텍도 같은 날 지금 상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좀 이제 본의 아니게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좀 굴곡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대성아이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비교가 되면서 좀 더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두 회사가 그날 어떻게 좀 엇갈리는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낼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관심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카로 돌아오게 된다면 소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긴축 구조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렌터카 업체들과 좀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좀 평가가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의문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카쉐어링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이 분명히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여기다 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최근에 보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에 있어서만큼은 또 이제 이런 자율주행과 데이터 AI 쪽에 좀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비용 개선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좀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은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소카보다는 좀 대성 하이텍에 좀 더 지금 이제 시장은 좀 관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 뉴스 진단해 봤고 마지막 뉴스. 그래서 우리 결국 뭐 사야 되는지 신문에서 힌트 좀 얻어볼게요. 다음 달 13일 지금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이 되는데요. 자, 이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면 뭔가 해안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나 수장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혜수인권님에게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혜수인권님은 용의 머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의 꼬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용의 꼬리, 뱀의 머리요? 저는 뱀의 머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돌발 질문 받으면 당황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시네요. 네, 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소 시총을 따져보면요. 옛날에는 자본금으로 대중소 따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고요. 101등부터 300등까지가 중형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0개 정도를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가증권 시장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96등, 97등, 98등, 99등, 100등 이 종목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년 3월과 9월 1일 기준으로 거기서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이면 이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포진되고 있지만 이제 101등 밖으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그 대표 종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GS건설, KCC, 그리고 한전기술, DB하이텍입니다. 최근에 건설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 중에 많이 포진되고 있고 DB하이텍은 반도체 업황 때문에 거의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대형주에서, 즉 용의 꼬리에서 중형주로 가면, 뱀의 머리로 가면 주가는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시총이 감소돼서 다소 안타깝지만 조금 지나면 오히려 중소형 펀드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것인데, 일단 그 전체 비율을 보니까요. 코스피보다 약 6% 정도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되면 이들,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예상되는 기업이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셔야 되고요. 이들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형주로 강등되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선물 주가지수 움직임 좀 보면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부터 챙겨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증시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NDF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급등세 보였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당분간 우리 코스피 시장은 위로는 2600, 밑으로는 2450이 가두리 장 안에 있다. 지금 2500이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대한 불안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2분기 들어서 특히 주가 상승이 없었던 은행, 증권, 반도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여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환율에 오늘 좀 주요 키포인트를 두셨고 그다음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새벽에 또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멘트를 했습니다. 뭐 그중에서 제일 제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블러드 총재가 이번 9월 FOMC에서는 75BP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멘트를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연준이 뭔가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늦추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의 이 높은 상태, 많이 떨어지겠지만 8.5%라는 이 상태가 시장에 고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75BP에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다가 막판에 장 마감으로 가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어떤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차트랑 보시면은 둘 다 21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120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골드 크로스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21선에 대해서 갭을 좀 줄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조금 쉬는 거는 기술적으로 좀 쉬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받고 이제 120선 골드 크로스 치고 올라가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정하지만 조금 소폭의 조정 구간은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극과 극의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전업하시는 분 말고는 거의 뭐 직장을 다니실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기업 투자하셨고 그 기업이 실적까지 잘 나왔다 하시면은 투자 그대로 해두시고 그냥 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짧게 짧게 치고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빠르게 확보를 해나가면서 현금 확보를 동시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극과 극의 전략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윤여민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 앞에서 기술적 분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좀 큰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이죠. 지금 7월 FOMC도 그렇고 다 지나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점 이슈는 계속 반복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영된 지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어닝 시즌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효과는 좀 줄어드는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결국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제 보게 되는 환율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변수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기존의 매수 업종은 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어떤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자체는 지금 반등을 시도하되 결국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분명히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공개 후에 종목별로 지금 반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종목들 중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급과 환율이 일단 오늘 주요 시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는데요. 전략 나갈 때 사진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갈 때 작가님께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